우리 동서발전이 동해시에 수소연료전지 발전 설비를 준공했습니다.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요즘, 청정 에너지 시스템인 수소연료전지 발전 설비는 여러모로 지역사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북평 레포츠 연료전지 발전 설비가 9개월간의 공사를 마치고 준공됐습니다. 이번에 준공한 북평 레포츠 연료전지는 300kW급 연료전지 14대를 설치해 4.2MW 규모로 건설됐습니다. 공사비는 총 247억 원이 들었습니다. 북평레포츠 연료전지는 전기를 생산하는 동시에 연료전지에서 나오는 열을 북평레포츠 센터에 무상으로 공급하여 지역 주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는 이공용 신재생 에너지 사업입니다. 본격적으로 상업운전에 들어간 북평 레포츠 연료전지는 연간 약 14,000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36,800MW시의 전력을 생산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연료전지에서 발생한 열을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는 북평 레포츠 센터에 20년간 무상으로 공급해 주민 복지 향상에도 기여할 예정입니다.